다들 이렇게 공감도 하시고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탈모를 막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이은규 씨는 탈모 공부를 하다가 또 포기 선언을 하신 적이 있다고요? 네, 제가 탈모 공부를 하다가 내 머리 탈모고 손님들한테 이제 제품도 권해드려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이래서 탈모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하고 이건 동떨어졌다. 하루에 무조건 8시간 이상 7시간, 8시간 주무셔야 되고 그다음에 술, 담배 하시면 안 되고 일반인이 하기에는 너무 제한이 너무 많다, 이거. 그러니까 와, 이거는 힘들다, 내가 생각할 때. 그때 포기 선언해주죠. 그렇죠. 아니, 방법이 없어요. 맞아. 방법이 없어요. 탈모를 서서히 좀 줄여가는 방법은 네. 있지만 맞아요, 맞아요. 한꺼번에 완치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어요. 네, 맞아요. 씹는 거 외에는. 아니, 근데 맞아요. 술이나 이런 거를 네. 우리가 또 뭐 안 좋긴 하지만 또 가끔 사람들 스트레스 아 그걸 또 어떻게 안 먹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끊으면서 스트레스 더 받는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지. 저는 네. 평생 술 담배를 안 했거든요. 저는 아. 담배도 한 번 어제도 한 세 병 먹은 거야. 아니 술 안 먹어요. 안 먹는데도 그거랑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이 저는 이게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술은 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탈모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담배. 담배가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게 되면은 두피로 가는 이제 머리 혈관을 좁게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머리카락 영양 공급을 잘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이제 담배를 피려고 하시는 분들 차라리 모발 이식 하지 마셔라. 그렇게도 심하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연초 말고 전자담배도 요즘은 전담 많이 하시는데 전자담배도 네 전자담배 포함 모두 그냥 담자 들어가는 거는 다 노담 노담 네. 무조건 노담. 이게 스트레스가 정말 탈모의 큰 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 탈모도 소위 이제 산재 처리해야 된다고 사실 이제 20, 30대 직장인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또 최근에는 또 이제 제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 아드님이 이제 30대 초반이신데 되게 젊은 나이신데도 이제 회사를 다니시다가 또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또 이제 오랜만에 봤는데 여기가 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엄마 마음에 아, 이게 내가 얘한테 스트레스를 줘서 내가 잘못해서 또 내가 머리숱이 적어서 얘가 이렇게 됐나 하면서 또 어머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그것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우와, 맞아. 악순환이네. 맞아, 맞아. 악순환.